언니 도대체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핀 어디서 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다들 궁금해가지고 헤어스타일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뉴진스 느낌? 뒷모습 엉망일 수 있지만 앞만 이쁘면 되지. 보여주기식 삶을 살자고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이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우들이 엄청 요청을 해줬던 헤어스타일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그동안 되게 궁금해했잖아요 다들. 언니 도대체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핀 어디서 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다들 궁금해해가지고 어우 정말 못 말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카메라를 켜봤어. 그래서 오늘 뉴진스 덕후, 제가 또 오닝 어플까지 다운받은 뉴진스 덕후로서 또 뉴진스 느낌 나는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아주 손쉽게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미우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가시머리 있죠. 이거 제가 나가면 하고 다니는 머리 스타일 중 하나인데 첫 번째로 가시머리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실핀이랑 조그만 고무줄들이 있으면 좋고요.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가시머리 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반묶음을 너무 세게 잡지 않는 거예요. 가르마를 정해줘야 겠죠? 우리 뉴진스 느낌 나려면 저처럼 이렇게 5:5를 딱 정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끔 아예 이렇게 한 7:8? 약간 응삼이 바이브 있죠? 응삼이 바이브? 앞머리도 한쪽을 과감하게 약간 몇 가닥을 모류 교정하지 않고 그냥 아예 넘겨버려요. 좀 무거워졌죠? 이렇게 무거워져야 돼요 한쪽이? 그 다음에 반묶음을 그냥 해버려요 일단. 얘 내려오든 말든 신경 끄고 일단 반묶음을 합니다. 헤어라인 정도는 신경을 써줘야겠죠? 아주 조금만 잡아준 다음에 이제 고무줄로 평범하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줘요. 약간 볼륨을 이렇게 살려줘야 돼요. 여자들 뭔지 알죠? 이거 이렇게 살짝 찔끔찔끔 이렇게 볼륨 빼주는 거.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꽁지머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반으로 갈라요. 얘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요. 말아 제껴. 베베베베 꼬듯이 이렇게 다 말아요. 얘네를 끝을 잡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빼주고 싶은 방향에 꼬랑지를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얘네를 가지고 이제 가시머리를 연출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대로 곱창이나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뉴진스 느낌.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엄청 쉬운 방법인데요. 하나를 잡고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말아요.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 한 방향으로 고정을 딱 해버리고 짱짱하게 잡아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조그만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가시머리 연출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정해주시면 돼요. 참 쉽죠?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꼬리빗을 이용해서 몇 가닥을 이렇게 빼요. 이 앞머리를 살짝 밑으로 내린 다음에 가스비 스타일링 젤 이게 있어요. 이거 되게 싸요. 쿠팡에서도 엄청 싸게 파는데 진짜 한 요만큼만 사용을 해서 한 가닥 한 가닥을 이렇게 옆으로 고정을 시켜주거나 살짝 내려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참 쉽죠잉? 진짜 쉽지 않나요? 핀과 실핀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머리를 이렇게 고정시켜주지 못한다면 여기다 이제 실핀을 꼽는 거죠. 가시머리 끝에도 이렇게 발라서 살짝 뭉쳐주시면 더 느낌이 살거든요. 이렇게 느낌이 삽니다. 꼬리빗 없으면 안 돼요. 이거 꼬리빗 있어야 돼.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머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머리 해볼까요? 두 번째 머리? 나 더벅머리 됐어 그새. 되게 소문난 곱슬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네. 두 번째 머리 해볼게요. 두 번째 머리는 이제 여기서 한쪽만 잡아요. 한쪽만. 이렇게 한쪽만 잡습니다. 오케이 할 때 요 손가락 안에다 들어올 정도의 간당간당하게 잡아준 머리가 돌아갈 때 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는 방향 있죠? 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주세요. 안쪽으로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그럼 약간 땅은 머리처럼 연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딱 잡아서 위치를 잡고 묶어주신 다음에 한 바퀴를 이렇게 바깥으로, 머리 바깥으로 슝 돌리고 슝 또 돌려요. 되게 귀여워지거든요. 여기서 똥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또 이런 고무줄로 여기서 이제 머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귀는 웃기지만 아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육핀이나 실핀들로 머리를 탁탁 고정을 해요. 고정을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90년대 Y2K 나오잖아요. 근데 귀는 너무 웃기잖아.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집게핀. 이런 집게핀을 여기 웃긴 데다가 싹 꽂아주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약간 흉한 게 감춰지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양갈래처럼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평소에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데 이 머리를 어디서 하고 돌아댕기겠습니까? 촬영할 때 한번 해보려고 집에서 연습해본 머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곱창밴드로 엄청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곱창밴드로는 약간 높게 묶어야 겐지. 가르마를 없애고 이 더듬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더듬이를 남겨주세요. 볼륨 살리면서 포니테일 해주듯이 높게 잡아 묶어 올려요. 그다음에 5:5 가르마 숨겨주고 살짝 헤어라인 정리해주신 다음 반 접어서 이렇게 손가락에 껴줘요. 접어주고 접은 머리를 그대로 이렇게 묶어줘요. 묶어주면 얘가 머리가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머리가 이렇게 남잖아요. 이렇게 윗머리가 이거를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야. 내가 빼주고 싶은 가시 부분으로 돌려줘요. 돌려주면 이런 머리 느낌이 나거든요. 더듬이 만들어주시고 아까랑은 다른 느낌의 가시머리가 나오거든요. 완전 Y2K 느낌을 이런 식으로 내주실 수 있어요. 이 정수리 볼륨이 또 살아나야지 머리가 작아 보이는 매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는 꼭 여기는 납작하지 않고 꼭 이렇게 살려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앞머리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다가 이렇게 젤 같은 거 발라서 한 가닥 연출해가지고 눈 앞에 안 보이는 사람처럼 이렇게 바코드 머리 연출해주시면 좋아요. 이 바코드 머리 뭔지 아시죠? 코트 가서 얼굴에다가 바코드 끼게 되면 띡 하고 찍힐 것만 같이 이렇게 한 가닥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간지가 나거든요. 아예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면은 이런 느낌이 나겠죠? 이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최근에 했던 머리랑 악세사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별거 없는데 최근에 프로필 사진 찍을 때 했던 머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생머리인 상태도 좋고요, 웨이브인 상태도 좋고 히피펌일 때도 이뻐요. 여기서부터 한 가닥을 찝어서 살짝 앞머리 쪽에 가깝게 이렇게 한 꼬집을 잡고, 제가 붙임머리다 보니까 좀 양해해주세요. 이렇게 두 갈래로 갈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긴 머리들을 딱 여기서 한 가닥 정도 잡고 머리를 따줘야 되니까 또 가운데 머리를 살짝 잡아요. 그 사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세 가닥을 계속 따주는 거예요. 그냥 불규칙하게 이렇게 따주고 여기 끝을 중간에서 이렇게 그냥 묶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요 정도에서 잡아서 묶어. 그냥 따요. 이렇게 손이 얇고 섬세하신 분들은 더 얇게 따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묶고 나서 이제 뒤로 넘겨가지고 벼머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다음에 꼬무줄로 한번 묶어요. 머리를 이제 요 상태에서 머리 반 묶음에서 해준 방법 그대로 반으로 나눠서 돌돌돌돌 꽈배기를 틀어준 다음에 얘네를 교차시키면서 똥머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교차시키면서 그러면 또 로우번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해준 다음에 머리를 묶어요. 이렇게 머리 삐져나오면 가시처럼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시를 또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핀이나 실핀으로 요 뒤에 똥머리 로우번 막 교차시켜서 묶어댄 요 머리를 여기저기 실핀 꽂고 육핀 꽂아서 고정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저는 포인트도 두는데 나비비녀 전부 다 적어놓을게요. 나비비녀를 꽂아주잖아? 번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간즈 요 방향으로 해도 괜찮겠다. 뭔가 한복 입었고 이렇게 해도 이쁘겠다. 뒷모습 엉망일 수 있지만 앞만 이쁘면 되지. 보여주기식 삶을 살자고요. 우리 다음 머리를 해볼게요. 이제 진짜 앞머리는 뒤로 넘겨주세요. 정갈하게 이렇게 조신하게 뒤로 넘겨주시고 내 앞머리 뒤에 있는 긴 머리 하나 있겠죠? 진짜 내 앞머리 고정시키고 얘를 막 따줍니다. 이제 손이 굉장히 섬세하신 분만 살아남을 수 있는 머리를 해볼게요. 이제 요 끝을 꼬무줄로 이렇게 묶어줘요.
묶어준 다음에 이런 젤 같은 거 있죠? 아까 보여드린 요 젤로 잔머리 같은 것만 샥 눌러줘도 되거든요. 세팅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에스닉 핀을 꽂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이것도 제가 이번 메이크업에서 보여드렸던 에스닉 헤어 클립인데 요거 진짜 예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를 요 구멍 사이에다가 내 머리를 이제 여기다 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해야지 이쁘다고 했던 거거든요. 요 머리는 막 히피펌에서 해도 이뻐요. 요런 얇은 집게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 요 얇은 집게로 요 에스닉 클립, 헤어 클립 사이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요거를 여기 에스닉 핀에다 넣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대강 껴 맞춰요. 그리고 머리를 꾹꾹꾹 누르면서 구멍 안으로 넣어줘야 돼, 머리를. 집게로 잡아서 잡아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렇게 껴지거든요, 핀이? 요거를 빼서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그냥 닦는 것보다 이렇게 클립 하나 들어가니까 되게 분위기 있잖아요? 하나 더 껴넣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쭉쭉 껴넣어 볼게요. 이렇게 껴넣어주면 너무 예쁘죠? 이거 봐, 앞머리에 툭 걸쳐진 느낌도 나고. 그래서 내가 앞머리 쪽에 있는 머리를 빼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앞머리 쪽에 떨어져야 예쁘거든요? 뒤로 넘어가면 진짜 별로 안 예쁘더라고.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 주시면 되고 이제 다음 머리 해볼까요? 우리 여기 땄잖아요. 여기서 뒷머리도 좀 두껍게 따는 거예요. 두껍게 또 불규칙적으로 그냥 막 따주세요, 머리를. 이거는 진짜 귀여운 머리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두껍게 따도 돼요. 막 섬세하게 안 따도 돼. 두껍게 따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런 리본핀을 또 준비해요. 이거 많이 제가 끼고 나왔죠, 최근에 영상에서. 요거를 이런 중간중간에 머리끈 꼽은 데라든지 여기 중간이라든지 이런 데다 이렇게 껴주는 거죠. 너무 귀엽죠? 러블리해질 수 있어요. 이 머리하고 제가 최근에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간 거예요. 근데 프로필 사진 작가님이 머리 진짜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막 샵에서 받고 온 줄 알았다면 싹 따주시고 이런 울룩불룩한 부분에 리본핀으로 너 조신하게 있어 이러면서 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티가 안 나거든요? 너무 똑같은 위치 말고 살짝 어긋나게 반대편이랑 어긋나는 위치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게 포인트 되고 되게 귀여워요. 약간 요즘 유행하는 발레리나 스타일 옷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머리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머리를 빠르게 해볼까요? 양갈래에서부터 시작되는 머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양갈래의 머리는 또 은근히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머리를 반으로 잘 나눠주세요. 옆광대를 지켜줄 앞머리 남겨주시고 뒤로 넘기면서 첫 번째 따키를 시작하는 거예요. 뚜껑 한 가닥 뒤로 넘겨주시고 뚜껑 가운데에 걸쳐서 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닥 잡고 그대로 따키를 시작하신 다음에 따으시면서 남아있는 머리들을 끌어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한 가닥 남아있을 때 이쪽 좀 잡아서 또 닦고 요거 따야 할 때 몇 가닥 잡아서 또 닦고 뒷머리 살짝 잡아서 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따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머리들이 묶이거든요? 이렇게 묶었을 때 머리들을 살짝 이렇게 빼요, 빼. 좀 느슨하게 만들면서 머리 커 보이지 않게 여기를 살짝 빼줘야 돼. 머리 마저 다 따볼게요. 자, 이렇게 머리를 따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 상태에 있으면 되게 좀 웃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까 보여드린 리본핀을 여기 가운데 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귀여워지거든요? 뭔가 머리 더 포인트가 사는 느낌? 약간 여기도 축축축축 느슨하게 해줘야 돼, 느슨하게. 근데 요런 딱히 머리예요. 꼭 이런 리본핀 아니어도 되게 이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런 집게핀들이 있어요. 형형색색에 여러 컬러들이 많거든요. 요런 것들 하나하나를 입은 옷에 맞춰서 딱히 머리 부분 부분에 이렇게 집어주시면 되게 귀여워져.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고 이제 다음 머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마지막 머리고 제가 최근에 중국 메이크업에서 했던 머리거든요. 양갈래로 해서 만두머리를 해볼 거예요. 방금 양갈래 딱히머리 해줬을 때처럼 따아요. 따준 다음에 머리를 한 요만큼? 한 뼘 정도 남겨서 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고 요 윗머리만 볼륨을 살짝 빼줘요, 다. 턱 윗부분 여기를 잡고 고무줄로 한번 고정을 해줘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만두를 만들어줍니다.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세상박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끝까지 꼬아주시면
우리 아까 남겨놓은 요 강아지 꼬리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요 머리 그대로 잡아서 똥머리 묶듯이 끝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늘어졌다 싶으면 한 번 더 잡아가지고 묶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강 뭐 이런 식으로 만든 머리였어요, 그 머리가. 반대쪽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머리에 꼬리 딱 바깥쪽으로 고정해서 리본핀을 착 꽂아요.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귀엽죠, 머리? 꼭 이렇게 머리가 좀 삐져나와야 이쁘니까 이거 포인트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연출해주시면 됩니다. 내 딸내미 머리 많이 기르면 이거 머리 해주려고요. 이렇게 하고 우리 미우들 사진 찍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우리 미우들이 좀 따라해보고 싶었던 머리가 있긴 했나요? 아무튼 머리 스타일 여러 가지 해서 악세사리랑 보여드렸는데 우리 미우들이 마음에 들었던 거 있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피펌 해가지고 고데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연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궁금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